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부 주장 김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아이스하키부 주장을 맡고 있는 19학번 강민환입니다. 고려대학교 럭비부 주장 신기수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20학번 카드를 맡고 있는 3학년 박무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20학번 팀에서 유격수를 맡고 있는 허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고려대학교 입학해서 처음 이제 고려대학교 하는 건데 야구를 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 고연전을 하면서 이제 많은 학우분들 앞에서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고 가장 기대하고 또 생각했던 게 바로 고연전인데 또 올해 열리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고 또 굉장히 많이 기대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승리하고 나서 다 같이 단상 위에 올라가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제일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일단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5개부 중 이제 첫 번째로 경기하는데 저희가 첫 번째에서 이제 이긴 다음에 그 다음 뭐 농구, 빙구, 축구, 럭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정말 죽기 살기로 다음날 못 일어나도 되니까 꼭 탈진을 해서라도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구는 첫째 날의 시작이지만 럭비는 이제 둘째 날의 시작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첫 단추 잘 껴서 축구까지 꼭 이길 수 있도록 지는 거는 상상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기는 거고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큰 목소리로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운동장에서 더 한 발자국 더 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정말 선수들 컨디션도 그렇고 저희 팀 분위기도 그렇고 정말 지금 최상이기 때문에 오셔서 즐기다 가세요. 파이팅! 야구장 많이 찾아주셔서 학우분들이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제 응원과 크게 부르시면서 응원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